오늘은 경기도 청평의 맛집 청평 돌짜장집에 찾아왔습니다. 청평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짬뽕은 없어요. 이른 아침 오전 11시 평일에 갔더니 아주 한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12시가 되자마자 자리는 만석이었어요. 다른 짜장면집과 다르게 물김치도 주고요. 저희는 둘이서 돌짜장 큰 중을 시켰어요. 그리고 구석 한편에는 이렇게 김치전을 해먹을 수 있게 셀프 코너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연인들이나 썸타는 사이에서는 김치전을 이용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요. 남자들끼리 오거나 아주머니들끼리 같은 동성끼리 오는 일행들은 무조건 하나씩은 해 주시더라고요. 김치전은 무제한인데 저희는 돌짜장을 먹어야 되니까 딱 한 판만 구웠습니다. 펴야 되나? 그걸 왜 그걸로 눌러? 오. 김치전의 맛은 그냥 김치전입니다. 드디어 돌짜장 나왔습니다. 와. 비주얼은 합격입니다. 이게 돌짜장? 비벼야 돼? 돌판이 고기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깊어요. 그래서 면 양이 밑으로 갈수록 많은 편이에요. 두 분이서 둘짜 시켜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돌짜장은 돌판 위에 있는 쟁반짜장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떡도 있네? 짜장떡도. 면 되게 많네. 커지겠잖아. 고춧가루는 한 스푼만 넣으세요. 그만. 세 스푼 넣었더니 너무 매웠어요. 솔직히 조금 후회했습니다. 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괜찮고 원래 이렇게 나도 안 물었는데 불짜장. 돌판의 장점은 다 먹을 때까지 식지가 않네요. 다 먹을 때까지 아주 따뜻한 짜장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멍마집이었습니다.